둘셋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박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단체 라이브. 와. 8인 단체 미라이브 정말 오랜만이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초대를 축하합니다. 나 제로가 좋더라고. 나도 제로가 좋더라고. 잠깐 어떤 펩시 먹을래요? 나는 제로. 나 검정 색깔. 아 검정 색깔. 우리 유도도 나도 제로. 근데 펩시? 잠깐만. 이제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지금 천일 딱 에이틴이 이름 생긴 딱 천일 날. 그렇죠. 에이틴이 이름 처음 생긴 날이 이제 딱 천일 지난 거예요. 그죠. 와우. 와우 복근이. 예. 왜요? 그게 좋은데. 네. 아 예. 아 콜라에 이렇게 따라 먹어서. 와 이거 봐요. 색깔이. 산이 조금 안쪽으로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형아 먹고? 근데 저 주변에서도 다 이게 맛있다고. 이게 진짜 맛있다고. 짠할까? 이렇게 산이 더 이렇게 붙어.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 콜라. 근데 이게 여기 직선 다리 끼어가지고 다리가 못 들어가. 이 콜라가 어떤 콜라냐면. 예. 나 그러면 다리. 소화원 알 거예요, 이제. 왜싸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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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케이. 내 천일이니까 건배. 건배. 아니면 오랜만에 민기 왔으니까 민기가 민기가 나 민기가 해줘. 다시 세 건배 건배. 아 자기 걸로 내 걸로 해야지. 어 맛있다. 그거 알아요? 그 맛있다. 느껴보지 못한 탄산. 제로 제로 슈거랑 그 그냥 그거랑 햄버거 먹을 때 먹으면은 그 감자 튀김이랑 먹냐? 그냥 먹냐랑 똑같아요. 맞아. 그냥 콜라 먹는 거랑 먹는 것만 해도 튀김 하나를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열량이. 엄청난 거잖아 그러면. 난 그래서 난 그래서 제로 콜라를 먹고 감자 튀김 하나 더 먹어. 제로 슈거. 네, 제로 슈거. 그러니까 햄버거 세트를 먹을 때 일반 콜라를 먹는 것보다 이거를 먹는 게 감자튀김 안 먹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실 때 너무 햄버거가 드시고 싶으시면 최소한의 양심은 이걸 제로 슈거로 챙겨도 돼요. 저는 보통 이제 식단 할 때 아니면 이제 오리지널을 마셔요. 아, 잠깐만요. 저는 근데 사실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펩시는 먹게 되더라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펩시? 또 나 원래 제로콜라 싫어하는 거야. 제로슈가 싫어하는 거야. 근데 나 이거 그런 걸 좋습니다. 아 이거 떡볶이에도 펩시 찐조합이죠. 그렇죠. 네, 아 콜라만의 또 찐조합인데 떡볶이에도 찐조합이죠. 아, 이게 로제 떡볶이 요즘 유행하는 네, 저희는 건가? 오늘 이제 떡볶이랑 같이 이제 먹을 건데 떡볶이 여러분도 저희 오늘 솔직히 오늘은 에이티들을 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에이티디 분들도 오늘은 맛있는 거 뭐 시키던지 아니면 식사 하실 수 있으면 같이 맛있는 거랑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파티하는 네, 저희 브이라이브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 정석적인 대본은 아닌데 네. 그래도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그죠. 밥도 좀 다시 해볼까요? 그 에이티즌 라이브에서 했던 그 게임 기억하나요? 저번 달에 에이티즌이요? 라이브 그 저 에이티즌 천일 라이브에서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천일 하루 그리는 거 있죠. 아~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에이티니 천일이니까 네. 저희가 에이티니에게 질문을 네. 아, 네, 저희가 어제 받았어요. 에이티니에게 아~
평일 중에 기억에 남는 날과 이제 에이티즈 그 날,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해서 에이티즈가 직접 비하인드를 얘기해주는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 듣고 싶은 날을 써달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걸 오늘 뭐 민기 씨가 준비를 했다고. 아, 네, 제가 준비를 또 했죠. 저 시작 전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 수 있을까요? 너 차라리 추워도 얼른 와. 아니야, 켜도 돼. 오케이. 민기가 이제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듣게 하면서 준비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 또 양심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다고는 얘기 못하고 또 저희 착하네 KQ 직원분들이 그죠? 네. 어, 예쁘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에이티즈 천일데이라고 해주셨어요. 와, 키워드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답변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산이도 지금 들고 있죠. 자자 있어요. 산이가 이거 다 들을 그냥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그걸 떼면은 네네네네. 아니 저희가 질문을 고르면 그걸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멤버별로 하나씩 키워드를 고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나 이런 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민기 먹고 있으니까 저거 하나만 이거 주고 예. 어떤 거 펩시? 아니 펩시는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먼저 불러? 민기가 먼저 불러요. 아, 네. 아, 민기 먼저 먹으면 멤버당 한 명씩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처음부터 할까? 네. 아, 지금 저는 여기 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산이의 가디건. 산이의 가디건. 빠밤. 빠밤. 3이라고 어찌 알 것 같지만 3이라고 써 있네요. 아, 이게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아, 오케이. 짜잔. 읽어주세요. 네! 아, 저 바로 하는 거죠? 네. 산이의 가디건, 킹덤 운동회 날 무진장 늘어났던 가디건. 산씨, 이날 후디님께 안 혼나셨나요? 촬영 끝난 후 저 가디건의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사랑해요! 아, 이라고 초록색 네. 말하는 거죠. 초록색의 그 스트라이프 가디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때 제가 꼬리 잡기를 했는데 그 예, 찬이 형이랑 이제 이찬이 형이 이제 제 후미 계셨고 제가 그 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 조끼가 잘 안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 형 그냥 이거 편하게 그냥 잡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길게 늘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별로 안 혼났어요. 그냥 어 죄송해요 이랬는데 아 괜찮아요 재밌으셨으면 됐어요 이러셔가지고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씨 가디건 때문에 우리 팀도 이길 수 있었죠. 아 근데 찬이 형이 진짜 내 영상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정말. 그러면 저 저도 하나 골라볼게요. 어, 네, 정말 골라주세요. 아, 저는 2018 애정고사를 아. 불러보겠습니다. 아, 그 1교시 2교시 있었던 그거. 네. 지금까지도 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18. 자, 저한테 소리 잘 안 보이나 봐. 이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어? 저 윤호한테 있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자, 2018 애정고사 데뷔 초에 애정고사 송화 영역에서 홍중이가 1등에서 받은 하루 종일 송이라 부르기 기다리고 있다요. 아, 그렇네. 그리고 2018 애정고사에서 받았던 폰들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 자, 이거 있었잖아. 기억나나요? 네. 홍중이 아, 형은 야 우영 치킨 세 마리 나는 가진 쿠폰이었고요. 송화 형은 홍중이 형의 1일 야자. 네. 홍중이 형이 형이죠? 네, 저는 이제 산이나 민기한테 게임 동반 밤샘 이용권. 맞다, 그때 막 사우나 가자고 뭐 그러지 않았나? 맞아요. 네, 여상이에게는 송화 여상이가 계산하는 여상이와 함께 디저트 타임. 맞다, 그래가지고 막 누구 사우나에 가가지고 누구 디저트 막 결제하고 네. 막 그런다고 이제 산이는 이제 제가 받았죠. 윤호 산이 하루 사용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민기는 윤호 민기가 계산하는 민기랑 튼지방 데이트. 우영이는 여상이가 받았는데 우영이가 특정손을 대신해주기. 실천한 게 있나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있을 거예요. 제가 받았죠. 종호랑 단둘이 오비탑이 영화 보기. 아, 아 맞네요. 그거 내 주라 내가 나한테 생각해보니까 홍준이 형 치킨 사줬어요. 어 맞네 나 저거 사줬네. 우리 인증샷까지 올렸었는데. 네. 어 그러네 그건 했잖아. 어. 저는 아 네네 얘기하세요. 이 쿠폰 그대로 제 첫 번째 서랍장에 있습니다. 즉 여상이에게 그 여상이가 계산하는 디저트 타임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1년이에요. 아 1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 1년인가? 그 저는 1년이야. 써있어. 1년이에요? 나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두부도 안 벌렸거든 이거. 네. 그래 나 추억이다 그거. 근데 이제 와서 진짜 이제 와서 비하인드를 얘기 드리는데 저는 이제 상이랑 민기랑 종한테 받았는데 민기 거를 한번 실천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 저희 갔었어요. 옛날에 찜질방을 간소리 가서 민기가 쐈는데 네, 쐈어 진짜 쐈어. 거기가 이제 매점도 닫고 내가 네, 갔죠 형도 갔어. 아 맞다 너 왜 안 듣고 갔냐니까? 형 너도 갔냐? 너 왜 안 듣고 갔냐? 너는 안 갔어. 근데 갈 사람 했는데 난 안 갔어. 맞다 그래? 이게 내가 폭풍을 받아서 민기가 나를 쏘는 거였어. 아 그리고 그때 가기 전에 내가 제일 기억하는 게 다 같이 있을 때 유동가 누가 물어봤었어. 혹시나 너 갈 사람 있냐? 근데 아니 안 갔었어. 다 아 찜질방 좀 그래. 근데 찜질방 갔지 않았어? 갔는데 몇 명만 갔어. 이제 또 에이틴이한테 솔직히 전화를 찍었는데 찍었는데 맞아 찍었어 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예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할 게 없었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 종호는 형이랑 단둘이 목욕하기 영화 몰라 했는데 못 봤죠. 몰라 했는데? 네 몰라 했는데 산이는 내가 하루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이형 거 좀만 더 늘려주시면 안 돼요 여상 씨? 응? 이거 여상이 바로 빠져야 되는 거 같아. 저는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한다면 저는 좋죠. 저 그래도 여상이가 준 거라 소중하게 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간직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진짜 그랬어. 근데 공부를 했어 진짜. 첫 번째 서랍에 진짜 구겨지지 않았어. 하나도 없어. 민호 갖고 있나? 새거 갖고 있어요. 서랍에 있을 거야. 전 무제한 할 수 있어요. 형이 영화 보고 싶은 날에 나한테 얘기해줘요. 형 돈이니까. 뭔가 그런 설레. 은지형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나와서 영화 보죠 그러니까 둘이만 거실에 남겨두고 나머지 다 방에 들어가고 그게 더 웃기다. 그거 형만 들어가면 돼요. 아하 네. 나 영화 보고 같이 내가 시키면 되겠다. 네 궁금한데 있어요. 괜찮네. 궁금한 거예요. 왜 거실에서 하는 거예요? 편해요 거실이. 거실 편하고 내가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다들 이제 제가 거실에서 잔다고 거실에서 자 알려주는데 그 우리 킹덤에서 나왔잖아요. 비하인드에 거실에 소파 나왔잖아요. 소파 나온 이후에 잘만했네 거실에서 잘만했네 이러시고 요즘에는 정우 형 친구가 아 내가 가끔 조금 늦게 들어가잖아요. 늦게 들어가면 잘 데가 없어. 맞았어. 정우 형이 자꾸 거기서 내 이불 덮고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비하인드 얘기할 거 있어. 이게 매니저님이 이렇게 줄까 이게 상황 디귿자잖아. 그지? 원래 이렇게 하나 둘 세 명까지 잘 수 있단 말이야 거기서. 세 명까지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 근데 레이저님 이렇게 누워 계셨어. 누워서 주무시고 우영이가 이렇게 자고 내가 이렇게 딱 자는 딱 맞단 말이야. 근데 우영이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잘 자리 안 남겨두고 여기 이렇게 붙어서 자고 거야. 그리고 레이저님도 여기 이렇게 붙어서 자고 디귿자 끝자리만 남은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성화 자고 있고 2층에 이불 어차피 없어서 이불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가지고 나도 거실에서 자자. 그래서 거실 이게 끄트머리를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누웠어. 잘 자고 있었어. 근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뭐가 계속 내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 떠가지고 봤는데 이만한 발이 계속 내 머리를 누구발인데? 형 얘기했지. 그럴 때는 우영이랑 침대하고 자요. 그래 아 그랬네. 오? 그래 그런 방법이 있을 때 편해요. 이 침대 좋아. 연락 때 내가 그때 새벽에 물 마시러 가서 거실에 나왔는데 진짜 그 세 명이 너무. 아 나는 마음 편히 자고 있었어? 아니요, 난 잘 때는 그냥 잤어. 눈 뜨는데 그 우리 맨 끝쪽에 있으면 총 잘려 있고 네모난 초파 붙었잖아. 거기 네모난 초파에 안에서 이러고 자고 있는 거. 미안했어. 근데 너무 피곤했어 그날. 그리고 또 하고 둘이서 영화보다 잤는데. 맞아. 영화 보다 잠들었어. 그럼 너는 그 좋은 너 침대 놔두고 직접 구한 매트리스 놔두고 왜 그러는 줄 아냐? 방금 영화 보다 잠들었다고 얘기했어. 왜 영화 보다 오케이 다음 질문 해볼까요? 친절하시네요. 내가 얘네 하나 골라줘. 골라요. 산이 골랐나? 산이 나랑 골랐어. 골랐지? 나 처음에 골랐어. 할로윈 퀴즈. 할로윈 퀴즈도 한번 10번 냉갑다. 할로윈 퀴즈. 엠카 할로윈 특집 날 이날 분장이라던가 기억나는 비하인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이거 별표인 거 아니니? 이거 될 것 같아.
강렬한 과몰입 분장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 같은데 관련 비하인드, 할로윈 원더랜드 안무 연습할 때의 비하인드, 앞으로 해보고 싶은 할로윈 콘텐츠는? 나는 처음에 할로윈 티즈 캐시테이크 보고 뭔지 아세요? 팬사인회, 할로윈 팬사인회 얘기 나중에 들어갔는데 무대 당일날 저희가 이제 사전 녹화를 했었잖아요. 사전 녹화를 했는데 그때가 새벽이었고 되게 그 저희가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 쪽이 되게 어두웠거든요. 근데 이제 오갈 때마다 멤버들을 볼 때마다 되게 흠칫흠칫하고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특히 그리고 우리 팬분들도 되게 무서워하셨어요. 아, 네, 맞아. 아, 그리고 약간 비하인드가 저희가 그 끝나고 바로 출국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태국가 생각보다 딜레이가 돼갖고 출국을 가야 되는 공항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갖고 그대로 메이크업을 하고 갈 뻔했는데 우리도 차지죠, 차지. 그래가지고 와 그거는 그 좀 아닌 것 같다. 나가 출국을 해서 잡혀갈 것 같아. 바로 지우고. 황급히 지우고 출국을 하러 갔다. 그리고 저는 그 저희가 조금 이제 일찍 새벽에 했잖아요. 우리가 거의 1번이었지. 그래서 다른 팀들 다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와 진짜. 아니 제작진 분들이 우리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정말 당연히 해야지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하면 더 웃을까 이러고 있다가 이제 딱 방송을 봤는데. 다들 머리띠 쓰시고 아니면 3차 문장 이렇게 하시고 이게 약간 뭔가 여기까지 약간 잘생긴 뱀파이어 느낌 이런 느낌인데 우리 무서웠어. 그리고 진짜 무서웠어. 내가 그거 안무 연습을 할 때가 지금 여기 말고 저희 전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아 그렇냐? 네 저희가 인트로 때부터 누워있는 연습을 하다가 웃겼어. 네, 아, 몸을 뽑는 네.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바닥을 청소를 많이 해가지고 아, 근데 그거 준비하는 기간도 되게 촉박했던 거 알죠? 네 막 하루 이틀만 준비했던 거 같은데 그것도 되게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맞아, 원래 우리 원래 막 다른 거 안무 막 많이 바꿔야 된다고 하다가 시간이 맞아, 너무 맞아. 촉박해서 유나만 마시멜로우 먹고 막 그리고 사실 원래 커버였었잖아요. 맞아. 커버를 할 뻔했었지. 네 시간이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원래 우리 누구 어떤 선배님 거 노래하는 걸 저기 아 선배님 맞아요. 사실 준비가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어. 그거 얘 시간이 너무 안 나와. 파트까지 나눠놨었어. 맞아. 시간이 너무 안 나와갖고 왜냐면 그때 우리 그거 포함해서 이제 또 다른 거 많았어. 있는 것도 있었어. 네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다음 우영이가 하나 불러줄래? 전도 펠로우십 콘서트 하겠습니다. 와. 몇 번인가요? 19번. 19번 이유 있다. 보인다. 더 펠로우십 콘서트. 와우. 이제 마지막 콘서트였던 날 끝마치고 각자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네. 살짝 숙소에 가니까 살짝 공허하더라고요.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고 정말 큰 사운드와 휘황찬한 무대 위에서 막 무대를 하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숙소에서 침대 딱 누워있는데 살짝 공허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기 공허하다가도 뭔가 그 흠칫흠칫 생각나면 먹고 저는 안 그랬어요. 왜 그래요? 드레 형씨 드레 형씨 오기 전에 싸움이 있었다. 너 나한테 오늘 왜 그래요? 저희 사이 좋아요. 완만한 화해를 아, 근데 저는 누워서 이건 알았어요. 약간 수척 아니 수척 가는 거지. 아 이제 그 데이트니 표정들이나 약간 아, 저는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표정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한 번은 약간 너의 섹시함에 자아 도취돼가지고 다 먹였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제 콜라 좀 더 주시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 첫날에 이어서 콜라 좀 더 달라 해놓고 제가 따라 먹는 것만 첫날에 이어서 두 번째 날까지 오늘 네 혼자 갈게. 네 유노는 네, 네. 첫날에 이어서 두 번째 날까지 이제 하루마다 그 저희 무대 그 구성이 콘서트 무대 구성이 되게 와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몸이 조금 많이 이제 지친 상태였어요. 와 생각난다. 그리고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잖아요. 이틀 연속. 네 이틀 연속으로 와, 그 둘째 날 대박이었어. 둘째 날이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내 다리가 아니야. 끝나 안심백진했던 안심. 첫 번째 날 끝나고 좀 미숙했던 부분 끝나고 막
회의했고 맞아. 우리 그날 그날 밤에 네. 첫날 끝나고서 처음 같이 못 가고 바로 야 정리할 것도 있고 사실 음향적인 부분들에서 그 이드나리 형들도 계속 그때 수정분께 넘어가가지고 더 개선하자 대기실에서 뭐 부사장님들 우리 뭐 이렇게 다 모여갖고 완전 얘기 계속하고 나가 사실 콘서트를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진짜 많은 곡을 이제 생각했어요. 저희가 데뷔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곡들을 엄청 많지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날이 첫 번째 날도 그렇고 두 번째 날이 끝나고 저는 일단 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약간 장난점이 다 목이었어 그날에 다음날에 목이 잘 안 약간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이렇게 장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민기는 목시여가지고 랩할 때 되게 힘들었어. 대신에 전체적인 구성은 뭔가 매끄러웠던 거 두 번째 날인데 그거는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힘은 첫날에 근데 좋지 어쩔 수 없지. 퇴전하고 완성도의 차이지. 아니, 근데 사실 그 둘째 날 끝나고 사실 그때가 펠로우십이 사실 시작? 그니까 출점 시절 사실 한 거였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그걸 끝나고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일단 첫째 날이 딱 그 아 한국에서 우리 드디어 콘서트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사실 근데 부모님이나 지인분들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뭔가 그렇게 실감을 느끼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한국 팬분들에게 보여드렸다라는 게 일단 첫날은 기뻤는데 둘째 날 끝나고는 이제 모니터 하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아 외국 나가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될 텐데 하면서 우리 그때 좀 나는 내 기억으로는 좀 우리 걱정이 많았어. 그래서 셋리스트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셋리스트가 일단 진짜 뭔가 막 이런 것들 얘기할 게 많아서 사실 둘째 날 딱 끝나고는 뭔가 아 끝났다 이거보다 아 뭐 어떡하지? 그래서 한 달 준비 잘해서 이제 출발해야겠다 이제 우리 이제 시작이었죠.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돌아보면은 이제 뭐 다 일단 연기가 됐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때는 사실 되게 뭔가 걱정이 많았고 맞아.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거 진짜 근데 그걸로 우리 투어 돌았을 때 진짜 재밌었을 거야.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아쉬워. 그 샌리스트가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했고 안도 많이 들이고 드레저 원더랜드 와 우리 스페인 가서도 그거를 세계 합쳐져 있는 게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잖아. 스페인에서 우리 안무 연습실 빌려가지고 그 연습했었잖아. 그래서 심지어 동선 바꿔가지고 하고 있었어 우리. 동선 다 바꿔가지고 그냥 다 바꿔서 할랄라도 동선 바꿨어. 콘서트 끝나고 그 뭐냐 되게 그냥 뿌듯했던 것도 있었던 거. 아 그것도 있지.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뭐 쇼케이스 때도 뭐 지인분도 우리 부모님도 오셔서 무대도 보셨지만 진짜 완전 쿨 무대를 보여드린 건 처음인데 지인분들이나 이제 다 무대가 끝나고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되게 좀 뿌듯한 맞아, 게 맞아. 스타 할 때 진짜 이거 아팠어. 나 정우 오는 거 처음 봤잖아. 와 스타 할 때 원으로 딱 크롬 모양 딱 둘러가지고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고마워 그건 진짜 대박이야. 아 근데 그거 너무 울스러운 게 없는 그 음성이었어. 아 어쩔 수 없어. 그때 웃긴 거는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혹시라도 떼창 때 울까봐 그 뒤에 애드립을 어떡할까라고 상의를 했었는데 떼창 부르기도 전에 2절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터져 있었어. 거의 다 울지 않았나요? 거의 다 울었어. 내 기억은 거의 다 울고 저 빼고 다 울었던 거. 뭐 안 울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말하면 거의 쓰글쓰글 다른 여기 다 그렁그렁 했었어. 저는 이제 똑같게 스타일리를 칠 때보다는 그 끝날 때 댄싱 아 그 소감 얘기할 때 소감 얘기할 때 소감 얘기할 때 윤호 형 소감 얘기할 때 누구 한 번 더 같이 나 울었어. 아니 그래서 산이가 그때 내가 소감 얘기하는데 얘가 좀 울길래 뭔 일인가 산이 소감이 진짜 슬펐을 수 있지. 맞아. 그러고 어쨌든 그러면 한번 다음 넣어 볼까요? 네 소모 아 잘 뽑았네 펠로우시. 그럼 저는 방금 스타일리티 나왔으니까 스타일리티 좋아요 콘서트에 12번 이것도 있다. 에이티즈와 함께했던 날들이 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너무 많네요. 그래도 스타일리를 일주일 첫 공개하는 날 일주일 물리버 그날의 비하인드를 듣고 싶네요.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해요. 우리 평생 함께하자. 우리 물리버 때도 뭘 하고 갔어. 울었어요. 그때 시간이 진짜 음악 방송이었나? 목요일일 걸 아마 엠카드 한번 따고 갔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내 기억 하면서 가면서 옷 갈아입고
맞아. 중국어.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원래 그것도 의상 이제 온드레 뉴스야 하다가 맞아. 그거 의상을 그리고 그때 민기가 아마 울었어. 아 아니 그니까 민기가 계속 안 하다가 그때 왔었을 거야. 아, 지나가는. 맞아 맞아. 그날 음반. 맞네. 진짜 뒤돌아서 울었네. 내가 또 그날 음반도 못했고 그거 할 때만 왔잖아. 맞지 맞지. 허리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얘가 막 아 진짜 같이 활동 못해서 미안하고 해서 우는 거야. 그래서 대성통곡했지. 옆에서 내가 달래줬지. 근데 나 정확히 기억해. 나 얼마 전에 그거 클립 봤어. 그 우리 검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쉬면 제가 먼저 그랬어요. 진짜 니 말을 못했어. 아,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먼저 아니 저 처음에도 똑같았어. 그리고 제가 지금 옆으로 가고 산이가 거기서 이제 나 보고 있잖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래 내가 괜찮아. 그때는 뭔가 직접 가까운 자리에서의 그런 팬미팅이다 보니까 앞에 진짜 많았어. 네 서로 이제 진짜 직접 바라보면서 진짜 지금까지의 추억들 그런 게 더 생각이 나. 근데 그때 제가 울고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잖아요. 앞에서의 에이틴이 분들이 놀리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운다고. 울어? 운다고. 울어, 민기 울어? 민기 울어? 아니 그리고 그게 스타일리지 공개되기 전이었어서 맞아. 저희가 그때 아마 성공개로 라이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 맞아. 그리고서 그 해가 스타일리지였고 작년이 이제 선물고 모로 이제 셀러브레이트를 들려드렸던 거. 아 스타일리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감성 있는 걸 좋아해요. 오케이. 아 근데 그때 생각하면 조금 뭉클하다. 언제 한번 그렇게 뜬 걸 보냐. 아 근데 그게 벌써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 와. 19년도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2년 곧 이제 2년. 뭐라고요? 다음 할 거예요? 민희 씨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할 거면 자신 있게. 아 나쁘지 않았어. 원래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웨이브. 오케이 넘어가세요. 오케이 넘어가. 아 저예요? 네. 뭐가 있지? 아닙니다.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저 킹덤 온드레드 경민이 저건 나중에 하나 뽑자 나중에. 아 끝나고 또 그래 끝나고 저 하나 뽑자. 기억이 나고. 아 이거 다 맞아. 다 뭔가 알 것 같은데 그럼 나 모르겠는 거야. 이주는 뭐야 이주? 그 이주가 뭐야? 이주가 저거야. 사 경기 아니야? 모르겠는 거라. 5번도 요이스킨데. 5번. 야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맞아? 저는 에이티즈가 격리구역에서 벗어나 팬들이 기숙사로 아 이제 경기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온 날이 다들 궁금하다고. 드디어 에이티즈가 8인조로 이제 숙소에서 처음으로 재결합 했다. 아 오케이. 그날 멤버들의 하루의 기분은 어땠냐. 아, 그리고 아, 이제 뭐 민기하고 다시 재회하고 하자 해야겠어요. 아 이게 네, 저는 일단 숙소에서 먼저 본 게 아니잖아요. 맞아. 나와서 연애 연습실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가운지 아, 볼 때마다 하이파이브 하고. 아니 이거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만난 게 어떻게 만났냐면 그 연습실에서 이제 여덟 명이 다 같이 만났을 때 저희는 피팅을 하러 만났어요. 그래 맞아. 왜냐면 그 다음 날 저희가 바로 바다 보러 갈래 뭐 관련해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12시에 격리 해제가 딱 되고 2시에 저희가 래퍼라인들이 녹음이 잡혀졌어요. 왜냐면 성원까지 했어. 왜냐면 그 그래 잠깐만 래퍼라인들이 녹음이 잡혀졌어. 그래서 뭐지? 녹음만 했다. 녹음을 했고 래퍼라인 플러스 성화까지 녹음이 있어서 녹음을 했고 그래서 이제 녹음실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고 이렇게 셋이. 그래 난 민기를 그때 이제 근데 오랜만이 아니었잖아. 그치 어. 맞네. 제주도 갔어. 제주도 갔었고 그래도 뭐 비교적으로 하여튼 그리고 그렇게 봤고 근데 이제 나는 민기랑 격리를 하면서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얘랑 어쩐지 얘랑은 좀 이렇게 했는데 나랑 너무 반가워 보여. 아 그래 맞아. 민기야.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민기를 떠나서 멤버들 다 한 명 한 명 살아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약간 그래도 중 콘텐츠로 맞아. 근데 약간 산이 민기 아 산이 너무 산이 아 그 뭐냐 산이 형 약간 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어쨌든 저희는 어쨌든 나눠줬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딱 그때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산이 형이 약간 미안하다는 표정과 괜찮다라는 표정을 동시에. 아 근데 한 번쯤 해볼 만한 경험이었어. 딱 한 번. 아니 아니 산이 말고 산이 말고 형 말고 우리 너. 아 나 좋은 경험이야. 이겨냈잖아. 그거 네. 아니야. 근데 진짜 나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그 이 격리 기간을 거치면서 그 끝나고서 이제 바로 민기가 이제 숙소로 복귀를 했잖아요. 아 맞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 이제 민기가 숙소를 복귀한 날이 시점이 저희가 격리 해제한 날하고 같은 날이라서 이제 그리고 다 같이 숙소에 왔을 때 좀 느낌이 좀 좀 색 남달랐죠. 아 나 진짜 사람이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었어. 아 너무 반가워. 그리고 민기 형의 약간 비하인드가 그 원래는 민기 형이 그 좀 쉬기 전에 저희끼리 있을 때 어쨌든 맨날 같이 있으니까 사실 막 서로 막 그 개인 메신저로 이렇게 막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민기 형한테 막 개인 메신저가 이렇게 왔었어요. 자주 왔어. 그렇죠. 아 맞네. 아 이렇게 오는데 어쨌든 저는 좀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색하니까. 아 진짜 어색하지. 아까 어색하니까 그냥 뭐 웃는 것만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이모티콘 하나 보내든지 뭐 민기 형이 뭐 어쨌든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나? 그래서 제가 뭐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형한테 하트 안 하냐 약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약간 좀 되게 좋았죠. 강압적이었네요. 서는 거예요 사사일. 아 근데 아 어?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어쨌든 한 명이 이제 다시 왔으니까 와 뭔가 거기서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뭔가 맞지 그런 거 많았어. 두발로 갈 수 있는 이제 성률이 높아졌어요. 맞아. 너 지금 좀 팔로우 했잖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 그것도 그렇고 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민기 쉬는 동안 여상이랑 민기랑 연락했어요? 했어. 왜냐면 둘이 번호도 없었잖아 사실. 했어요. 아 맞네. 번호도 없었어. 와 혜님 여기서 많이 가 알잖아. 민기가 보내긴 게 있어. 민기가 이제 또 이제 카톡으로 이제 플로리아 머리 너무 빨리 잘 어울린다. 아 진짜. 아 이거 이 친구가. 이거 저 파트 여상이가 이거 파트가 있는데 이게 내려치는 게 있는데 내려치는 초반에 그 파트 그거 인셉션 아니야? 뚱뚱 아니야? 아 이거 초반 아니야? 초반 파트 뭐 있어? 초반 아 너 조심히 한 번 바꿔보실 좀 봐 아니 너 이거 하는데 팔뚝이가 아 그때 한참 몰두에 있었고 여상이 형 뻘크가 됐어. 캡틴 여메리카 보고서 연락했구나. 그거랑 뻘크 그거랑 제가 회사로 운동하러 갔을 때 저희 에이티즈 친구들이 아 계속 친구였지. 되게 고른 친구긴 하지. 민기야 친구다. 민기야 좀 안쪽으로 들어갈까? 내 사람들이 친구야? 그 생일 그 광고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하러 가는 길에 이제 계속 사진 찍고 여상이 아 맞다 형한테도 보냈죠. 맞아. 나한테 안 보냈냐? 너 저도 찍었어. 나는 왜 안 됐어요? 그래? 너는 생일이 아니었지. 아, 그치. 민기 쉬고서 민기 쉴 때쯤 나 뭐 하여튼 나 되게 반가웠어. 너무 반가웠고 재밌네. 이렇게 썰푸는 거 재밌다. 확실히 2주 동안 혼자만 있다 보니까 반갑죠. 약간 옛날 생각이 막 맞아. 그러면은 난 눈매로 다시 쓰고 싶어? 다음 형? 형 빼줄 생각 있어? 언제든지 형 막 가볼래? 가위바위보 아 맞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게 그 룸메가 어쩔 수 없이 나눠진 거잖아요 형이랑 나랑. 근데 이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떼어지고 싶어서 떼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방 사이즈가 한 명한테 사이즈가 맞고 아니 뭐 바꿀 형 있으세요? 아 근데 독방 내줄 생각 있는데 독방 내가 바꿀래? 그럼 내가 갈게요. 아니지 가면 되죠. 가면 되죠. 이제 평범히 여쭈는 원래 우리 방이니까 형이 그 말이야. 원래 그 소리를 듣는 난 지금 거예요. 아직 그 방에 명의는 종호라는 이름 껴있어. 아니 그 방을 두 명으로 바꿀까? 이거 2층 침대면 잠만 자면 비싸. 야 우리 너무 그렇게 까지하지 말자. 네 두 명! 아 나 안 바꿀게. 안 바꿀게. 미안해. 미안해. 넘어갈게. 다음 주상이 뽑아주세요. 여상이 골라줘. 가장 좋은 기억이 뭘까? 저희 궁금했어요.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억이 뭐냐 물어보시면 13번
어, 이거는 쉽네요, 조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았던 기억. 그 어. 데뷔 이후에 딱 하나씩만 쭈루루루 얘기하고. 그 최근에 이런 걸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네, 저희 천이의 다른 질문 빠르게 돌아올까요? 이런 거는 이제. 어, 저는 네. 제일 좋았던 기억은 마마스 찢었을 때? 아니요, 저 미치. 찢었어. 아 무대를 찢은 거야? 이거니까 완전 대단하다. 마마 찐민? 그 복근이 우리 그때는 무대를 찢은 거야? 복근을 찢은 거야? 그때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무대도 찢었고 랩도 찢었고 복근그 복근이 우리 마음에 들어. 짝짝짝. 뭐 이게 저는 그 미국 처음 갔을 때 미국 첫 콘서트에서 첫 투어 첫 투어 첫 투어 그때는 저 아직도 생생한 게 인이어 안으로 아 맞아요 그 아~ 저희 팬분들 목소리 타고 들어오는 게 너무 신선했어요.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고 원래 됐어. 저희가 오픈한 티켓보다 더 오픈을 맞아요. 해봤고 맞아 오케이. 다음 예상 저는 이제 저희 첫 이제 서울 콘서트를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에이티니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응원해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에이티니가 그걸 더 신경을 쓰고 더 크게 응원해주는 거 그때가 너무 감동했어. 네, 나도 뭐 꼼짝 못하겠어. 너무 많잖아. 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좋네요. 펩시 마시면서 살았다. 에이티니의 천일을 축하할 수 있는 지금. 아, 귀한데. 막둥이. 아프지 않다. 저는 에이티즈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아, 하나. 근데 이제 또 이제 방향성이 또. 그래, 정말 콜라가 떨어진다. 정말. 어, 저는 아, 콜라 맛 떨어질 리가. 콜라 맛 떨어질 리가 없네. 펩시. 펩시가 떨어질 리가. 펩시는 탄산도. 펩시. 유지되고. 너는 맛이 없어. 넌 주목받는데 노잼 개그를 해도 맛있구나. 역시 스파클링이야. 민수야 잘 있지? 뭐? 혹시 샵스 선물? 아 미안. 아 미안. 아,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저는요 그냥 되게 아무래도 데뷔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나. 데뷔 날 지금 헤어지고 보면 지금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데뷔를 안 했을 때 옛날 생각들이 다 붙거나 하는 건 맞죠? 저 옛날에는 되게 첫 1위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연도가 바뀌고 같이 함께하는 날짜가 지나갈수록 저는 이 우리의 근본인 10월 24일이 제일 뭔가 이렇게 데뷔 날짜?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웨이브 첫 1위 했을 때 아, 너무 좋았죠. 아, 그 레전드였고 아, 그만큼 좋았으니까 너무 좋았지 그때. 성환 저는 요즘이 진짜 좀 행복해요 많이. 왜냐면 그때 격리 딱 해제됐을 때 뭔가 8명이 이렇게 얼굴 보고 부둥켜 안고 이랬을 때 어쨌든 민기도 그렇고 찬이도 그렇고 항상 옆에 있었는데 뭔가 며칠 안 보니까 뭔가 그 당연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좀 더 뭔가 느꼈던 것이라 그래서 요즘에 진짜 그냥 매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보고 싶으면? 가 나는 이제 웬만한 거 다 했으니까 나는 우리 킹덤에서 아, 무대로 인정받을 때 아, 무대로 이제 결과라는 게 나오고 인정받을 때 난 그때가 조금 약간 프라이드를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그때도 계기였을 때가 좋았다. 저는 근데 갑자기 소름 돋는 댓글 오늘 에이티즈 천일이잖아요. 근데 에이티즈 1024일이었는데 그 댓글에서 봤지? 진짜로? 네 맞아. 아, 우리 24일째 그러면은 에이틴이 일어나는 거야? 네. 오, 에이틴이 1001인데 에이티즈 1024일째. 오, 소름. 회사의 큰 그림. 와, 진짜 소름. 그거 회사 그림 그림이에요? 아닐 것 같은데. 아, 신화에서 데스티니였던 거지. 운명이었던 거지. 네, 마지막 민기 골라주세요. 제가 뽑을게요. 저는 하나 고르고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열어볼게요. 전 이거요. 오, 킹덤 먼저 갈 건데 걔는 1위. 궁금한 거. 아, 민기가 궁금할 수도 있겠네. 아, 맞네. 몇 번이에요? 4번. 4번? 킹덤 원더랜드로 경연 1위 했던 날 소감이요. 숙소에서 멤버들끼리 어떻게 축하했는지 에이티니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참았는지 알고 싶어요. 아, 이 비하인드를 풀면 울 수도 있어요. 밤새야 돼. 원더랜드 킹덤
킹덤 원더랜드라는 곡으로 킹덤 1차 경연 전문가 투표 1등을 했어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가 우리 블로리아 첫 1위 했던 도시에서 첫 1위 했던 날이었어요. 그 겹친 날이었어요. 그 격경사였어요. 격경사. 그 날이었나? 네, 네, 그 날이에요. 날이 녹화였잖아. 그죠? 그 날, 그러니까 녹화 날 무대를 하기 전에 더쇼 1위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뭐야 전문가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 우리가 바로 아침에 녹화 끝나고 바로 초침으로 넘어갔어. 그 녹화 날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녹화 날이 방송 날이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맞네. 아 오케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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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됐어. 초침에서 울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민기도 같이 이해해 주면 돼. 근데 아 여러분도 근데 AD님도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저희가 그 민기가 쉬고 나서도 그 민기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랑 이제 스케줄 관련 단톡방 아니면 모니터 관련 단톡방들을 민기가 있는 채로 그 다른 방을 안 만들어서 아, 맞아, 맞아, 저희가 맞아. 하는 모든 활동들을 민기가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걸 뭔가 어차피 금방 돌아올 거니까 우리한테 새로 만들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냥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민기도 항상 모니터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뭐 얘기해주고 이랬었는데 이제 1등 했다는 건 너도 소식을 알았잖아. 그 연락 다 축하해줬으니까 축하 엄청 해줬거든 민기가. 그래서 근데 그날이 뭐였냐면 그 블로리아 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 주였죠. 그 이제 더쇼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전 녹화를 사전 녹화를 사전 녹화를 해서 우리가 그날 안 가는 날이었고 그 갈 수 없는 날이었고 대신에 이제 오후에 이제 킹덤 이렇게 해갖고 자체 투표랑 이제 전문가 투표 1등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로 우리가 저희 대면식 때 5위를 했었으니까 맞죠. 너무 1위를 하고 싶었는데 1위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미 이제 체력적으로 멤버들도 그렇고 다 바닥이 난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 이러니까 막 대여섯 시가 돼서 바로 이제 챔피언 이제 사무국까지 또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행히 바로 옆 건물에서 금방 이제 가서 이제 메이크업 수정을 하면서 이제 한 30분 막 이렇게 눈을 붙이고 무대를 또 촬영을 하고 이제 근데 또 감사하게도 두 곡 다 사전 녹화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전 녹화를 다 하고 이제 드라마 찍으러 간 친구들 있고 티레마이뉴스 티레마이뉴스 그 찍고 이제 그 거기서 현장에서 그거 뭐지 그거 뭐지 우리 그 시즌 2가 시작돼가지고 그 뭐, 라이브하고 뭐 라이브 한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하고 내가 아직 그때 기억이 안 나. 맞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끼리 자축을 못했어요. 못했어. 할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안 넘어졌어. 다음 촬영을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디바 가지고 생각났잖아. 그때 네. 그때 진짜 약간 좀 딱 1차 경연 준비할 때가 우리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 나도 막 촬영 때문에 안무 뒤늦게 배워갖고 맞아. 나는 연습실에서 못 배우고 그 큰 세트장 가갖고 뒤에서 혼자 막 배우고 이랬었고 맞아. 그리고 다들 심적 부상이 엄청 컸지. 이제 셀럽 했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산이가 자기가 그 무대에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무대에서 더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뭔가 본인은 만족을 못했나 봐.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진짜 뭔가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더 슬펐어.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치긴 했지만 민기가 그때 계속 맞아 중간중간 계속 어 멋있어 어, 근데 올라가기 전에 전화하고 맞아 계속 연락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무대 보고 왜냐면 다른 팀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아유 봤는데 이건 무조건 1위 하겠다 이미 저는 생각 있어가지고 진짜 신기했던 게 그때 킹덤 1차 경연 1등을 했을 때 끝나고는 기뻤는데 막 크게 다가오진 않았다? 크게 막 다가오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서 스케줄을 했잖아. 거의 한 밤샘 2박 3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까지는 새벽까지 했는데 딱 그때 딱 새벽에 드라마를 쇼챔피언 이어서 새벽까지 찍고 있는데 갑자기 1위 한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예쁘지? 그게 딱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눈이 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늘 눈이 이렇게 뜬다. 갑자기 떠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우리도 그랬어. 진짜로. 우리도 CTMI 가서 인터뷰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 아 지금 킹덤 프로그램 찍고 있다고 들었다 했는데 이제 우리 말을 못 하시면 우리 1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뭐 되게 이제 자축할 시간 없는데 그때 정말 다 푸르다고 힘들었는데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지. 실제 잠깐 그래서 아 녹화하고 진짜 피곤하시죠 하는데
아, 근데 순위는 잘 나왔으면 멤버들이 다 말을 못하는데 이분은 무슨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그 아니,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어. 아 진짜 진짜 간절하고 그래서 한,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데. 아 근데 대면식 때 민기 재밌었어. 우리 대면식 때도 수영이 좋았을 텐데. 민기 괜찮아. 와 아, 진짜 너 최고다. 민기 아쉬워. 일곱 명이서 그래서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딱 올해 저희가 이제 킹덤을 어쨌든 많은 대중분들께 이제 좀 인식을 했는데. 그런가 동기시에 이제 우리 대중분들께서 민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민기의 첫 무대를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기가 또 이제 보여줄 때 됐죠? 대단하지. 네. 우리가 킹덤 얘기를 오래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당신도 뭐 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보여줘야죠. 그쵸. 뭐 준비돼 있죠. 항상. 민기 지금까지 기모 안았던 거 아니었어요? 가능합니다. 저희 에이티즈랑 함께라면. 아 그치 이런 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민기 아직도 민기의 그 민기가 혹시나 감을 잃었나 했는데 제가 요즘에 여러모로 이제 그냥 저희끼리 연습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개그가 많이 잃었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개그가 확실하게 잃었어요. 개그감도 없어요. 네, 예능감도 확실히 잃었어요. 아 근데 원래 없었어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없었는데 잃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었는데. 아니 없었어요. 근데 춤하고 랩은 늘었더라고. 아, 춤하고 랩은 이건 것 같아요. 없었는데 있어지려고 노력하다가 더 없어진. 원래는 그런 개그도 안 했는데 이제 좀 해야겠다 싶어서 막 던지는 게 나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이미지로 가면은 캐릭터가 생겼어. 대신 재미 없는데 진짜 잘하는 거야. 그게 원래 내 캐릭터였거든요. 아 맞지. 아, 그런데 빵빵 터지는 거. 그거 웃었잖아요. 누가요? 어이없어. 언제? 아니 이게 한 번씩 웃더라고. 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원래 저희가 준비한 게 게임도 막 준비했었거든요. 아 게임도요? 네 준비 이제 왜냐면 에이티니분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가져왔는데 형이 몇 가지 추려주세요. 네 일단은 혹시 멤버분들 중에 저기서 더 난 이거 꼭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은가? 근데 아무래도 오로라 그 에이티니 천일인데 에이티니 이름을 그렇죠. 저 빠르게 싶구나. 맞아 맞아. 9번. 오케이. 9번이 여기 있다. 아, 로또 같다. 9번 11번. 에이틴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고 처음 우럭구 이름을 불러봤던 날 티즈의 기분은 어땠는지. 오 맞아 이상했어. 뭐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 왜냐면 우리도 처음 만들어진 이름이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색했는데 처음에 어색했다. 적응은 빨리 된 것 같아. 네. 그때는 어색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1024일이라 했잖아요. 24일 동안 ADD를 뭐라고 불렀을지 생각이 안 나요. 팬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때 여러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그게 있어. 그 국어 그게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아. 여러분에게. 아, 아, 여러분들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몰랐어. 그러면 형 나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랑 커버를 어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잘 넘긴다. 그러면은 이제 하고 게임을 어떻게 할까? 좋아요. 빠르게. 예. 저희가 사실 뒤에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무슨 게임인가요? 이제 AD분들이 보고 싶었다고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 게임. 와. 이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거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아 여기 이 상태로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뭐좀 식사하는 거지. 무릎을 쳐야 되고 그리고 아, 그나 동물의 왕국 룰을 잡아봤는데. 아 원래 게임 배하면서 해야 돼. 그래. 동물의 왕국 자기 소개 하면은 샥샥 동물 샥. 이거는 본능에 본능한 본능에 맞지. 그 이거 잠깐 아이돌 노래 들고 다시 한 바퀴 딱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게임 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진 사람이 뭐 할래요? 진 사람 질 수가 있나 이게? 진 사람 예, 네, 그 처음에 타락한 사람이 그럼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쏘죠? 아니야 진 사람이 나 80대 나 홍준영 되잖아 패시 마시면서 청량 퀴즈 아 오케이 오케이 진 사람이 아. 광고 찍기 광고 찍기 자 그러다 무대 바뀌면 어떡해요? 네? 아 무대 바뀌 저는 양보할 수 있어요. 아 베이스 아, 안에서는 동물의 왕국 산이부터 소개. 천천히
예, 대회가 진짜 나죠. 불 쏙. 잔 조심해, 잔. 뭐 알갤미 살짝 버려야 돼요. 나는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아기 상어야? 아,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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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상어. 아, 상어 불러 이제부터. 아, 상어. 아,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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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아니, 이거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상어. 이게 왜 상어야? 아니, 이 뿌리 마음대로. 아, 오케이. 갈게. 진행 마라. 진행 마라. 나는 개미 탈기. 야, 한 번 빼야 돼? 아, 저기. 아, 이게 개미 탈기죠? 아, 오케이. 첫 번에 늦게 나왔는데. 아니, 아니, 그냥 진짜 박자 한 번 해. 굳이 한 번. 그게? 첫 번. 나는 고양이. 아, 다시 해. 다시 해. 뭐 하는 거야? 정말 빠졌어? 손님이 장난이야? 아, 나, 손님이 장난이야? 표시 좀 주실래요? 갈게. 초심. 아자. 초심. 뭐야? 나는 원숭이. 야, 배버지. 어제. 그럼 배버지. 아, 그랬어. 배버지. 아, 뭐 보이지? 뭐 회사는 시그니처. 뭐야? 원숭이. 원숭이 나왔다. 나는 고릴라. 아, 오케이. 재밌지? 아, 부담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캡틴은 재밌는 거 주겠지. 그래. 이 개그티 지금 리던데. 나는 목 들고 마무리. 야, 이거 연기인 거. 이야. 야,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텐션을 봐야지. 야, 옆선을 나와야겠다. 나는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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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보내야 돼. 와. 맞다. 야, 두더지. 그 뭐야? 뭐야? 야, 띵기야. 두더지인데 왜 이래서 웨이브를 왜 하는 건데, 여기. 두더지 뭐 어떻게 보지? 눈 뒤집었는데. 그래, 형. 형, 뭐, 저, 형, 뭔 신나고 지금. 말해. 말해. 전 세계 두더지한테 사과해. 말해. 죄송합니다. 전 세계 두더지한테 사과해. 전 세계 두더지한테. 아, 맞아. 다시. 알겠어. 나는 아고. 오케이. 포프로부터 다시. 잔소리 나가라. 말 없이 그냥 딱 보여줘. 말 없이. 펩시 진주와 자, 아 시즌 하는 것처럼 해줄게. 아, 안 돼. 자, 그렇지 안 되나? 자, 오케이. 자, 무비 카메라 보세요. 이제 촬영 들어갈게요. 묵궁. 오, 맛있게. 햄. 오. H2와 펩시는 항상 함께지. 아, 진주아 우리가 좀만 옆으로 좀만 앞으로 좀만 앞으로 너냐? 자 들어왔다.
HG 펩시 찜주어. 아. 상당해요. 아. 세세 네. 마무리를 해볼게요. 근데 야 마지막에 이런 거 나와. 아주 한참 좋았다. 아 힘들다 나 한번. 형님 잘하냐? 아 왜 너무 잘한다. 한번 더 할까? 야 이게 잘 나왔네. 아니, 아니, 아니. 알았다. 그림자 잘. 문제 다음 사람 걸 다 까먹어. 자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혜인이의 천일 이게 HD를 축하하는 문장인지. 아 그래도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 그래도 우리 오늘 비하인드도 좀 많이 얘기하는 거.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얘기하기 힘든 얘기들인데 했던 것 같고 이제 에이틴이 천일 이만큼 마무리를 저희가 캡처 타임으로 저희 에이티즈 항상 했던 것처럼 네. 그러면 민기 씨가 포즈 3개 먼저 선창해주고 오케이 V 하나 다 같이 하나 둘 셋 V 하나 둘 셋 1 2 3 4 어 다음 거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오케이 다음 마지막 하나 둘 셋 에이틴이 에이틴이 에이틴이가 하트 오케이 하나 둘 셋 넌 더 큰 하트 에이틴이 아 에이틴이 계세요. 됐어.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끝 인사는 우리 BGM 하나 틀고 갈게요. 이건 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네. 저는 이게 이때 쓰려고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틀겠습니다. 아 스타일 117이요? 셀러브레이트. 스타일 117 쓴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부러 그래도 우리 노래도 가사 썼어 열심히. 너에게만 유로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진짜 그러면 난 나왔네 from 뒤에 항상 나와야 해가지고 응? 아 뒤에 파트에 다 나와야 돼 아 맞지 제 기력이 안 나 됐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스윗 언니한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천일. 아, 마지막으로 짠하고 끝내자. 거래!